Oh no, that is what they all say when they see me pouring some more. Oh, then gets empty again. Better fill it up before I go. Cause I'm loving it, feeling it, touch me and being it, see what I see in it. I'm typical, messing around with it, mix it up, go with it, flow with it, let it all go. Oh Lord, think you know what I'm like, but you don't, for you lose control. Bittersweet melody, when I dance on your floor, cause I know what you do. Got so hot, I forgot what I should have thought of before. Sure ain't easy for you to let off the rules, cause that's so much fun. Are you loving the feeling? Just know you in the place of what you see in the book. Listen around with it, mix it up, go with it, flow with it, please let it go. Oh, no, then I did it again. I said a few things that I shouldn't have done. Well, bittersweet melody, when I dance on your floor, cause I know what you don't, it is me you adore. How does it feel to breathe when you're dead? They've never seen you out of your bed. Cut to the bone, it's broken, I bet. How does it feel to breathe when you're dead? They've never seen you out of your bed. Cut to the bone, it's broken, I bet. How sad. How does it feel to breathe when you're dead? They've never seen you out of your bed. Cut to the bone, it's broken.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약간 해외 인생으로서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방금 이제 영상에서 나왔듯이 알겠지만 홈짐은 아니고 오피스짐, 여기 한 5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제가 이제 조그만한 공간을 임대를 해서 제 개인용 이렇게 훈련장을 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비포 애프터 짜잔 하고 완전 다 완성됐을 때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너무 자랑이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훈련하는 거를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헬창으로서 성공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엘리코 원판하고 엘리코 바벨을 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는 것들은 역도형 원판과 역도형 바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파워리프팅용 바벨과 원판을 주문을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홈짐이 극성수기라서 그래가지고 물건이 잘 없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물건이 오는데 뭐 11월에서 내년 1월 뭐까지 도착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제 엘리코, 한국에서 엘리코 총판 하시는 테인스포먼트 대표님하고 연이 좀 닿게 돼가지고, 그 대표님이 제가 11월 달에 물건을 너무 늦게 받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고 중에 하나를 빌려주신 데서, 지금 사실 이거는 다 대여품이에요. 제 건 아니고요.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엘리코로 이렇게 제가 훈련장을 구성하고 있고, 아 너무 좀 사치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야 후회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또 있고, 제가 또 취미가 유일하게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뭐 돈 쓰는 게 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하고 있고, 또 이제 조만간에 이제 파월에 또 들어올 거고, 뭐 조금 여기 그 다섯 평이어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좀 들어올 수 있어서 한번 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업데이트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운동을 정말 취미로 하고 좋아해서 하는 거지만 아마 구독자분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건 꿈도 못 꿨겠죠. 저한테 너무 과분한 거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고 제가 취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메시지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굉장히 짧지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홈짐이 어떻게 바꿔가는지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홈짐이 완성되면 이거 제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초청해서 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뭐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강의를 하든 뭐 자세를 잡아주든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열어볼 생각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does it feel to breathe when you're dead? They never seen you out of your bed. Cut to the bone, it's broken up. How sad.